우선 저희에게는 정직 2년이라는 결과물이 있고요. 하나는 출교라는 결과물이 있는데, 정직 2년의 징계가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인천에서 이제 제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김도니 신부님, 임보람 목사님, 그리고 이동환 목사님이 함께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축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문은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고요. 자,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감리회소속 보수적인 목회자들에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자격심사위원회가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되는데, 기각을 하고 나서 그냥 자기들이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우리 그 이동환 목사님을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 기소의 이유는 이 축복식 집례가 교리와 장정에 어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다는 이유였고요. 경기원회 재판위원회는 두 차례의 기일이 진행이 되었고, 이동환 목사님에게 정직 2년의 벌칙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정직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중징계를 내린 것이죠.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에서 2년 정직이 확정이 됐는데, 연회 재판은 뭐고 총회 재판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 재판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3심이었고 2심에서 끝나는데요. 우리로 치면 뭐 고등법원이자 대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원래 공개로 진행이 되었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다든지, 재판위원장이 이제 고발이나 호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재척 사유가 발견이 된다든지, 뭐 불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좀 어이없는 그런 파행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결국 8회 기일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상소를 기각, 그러니까 정직 2년이 확정되는 그런 교회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재판을 다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재판이라고 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그 법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법원에 정직 2년의 징계가 무효이다,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소를 제기를 했고요. 지금 재판은 두번 진행이 됐고요. 왜 이렇게 재판은 느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재판은 원래 시작이 되면 빠르면 1년,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판이 아주 느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4월 3일에 마지막 아마 기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변론이 종결되는데, 이때 아마 선고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지금 주요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은 교회 재판을 사회 재판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법심사 대상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라는 교리를 가지고 뭉친 자발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권리 침해가 있다면, 근데 우리 법원은 어떤 걸 권리 침해로 보냐면 재산을 뺏긴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주로 권리 침해로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어쨌든 피고의 주장은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교 단체 내부의 규제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고, 저희의 주장은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동 준칙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직업이자 양심이자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너무 절차가 하자가 크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의 하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장정 규정은 원고 양심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 2년의 판결은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의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히 동성애 찬성 동조라고 볼수 없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우린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거의 뭐 절대적인 뭔가 거의 예수님은 구주시다 약간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재판을 하면서 계속 좀 들렀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적이지 않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 충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교단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교역자로서 따라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탈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르게 취급하거나 잘못된 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대한 찬성과 동조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정직 인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 사회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출교재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제 6월에 이동환 목사님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 이유는 반성 없이 계속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범과의 종류 3조 2항 4항 8항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기소 절차에 하자가 좀 있었어요.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이제 같은 지방에 속한 경우에 그 심사위원은 제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소를 해서 결국 심사위원회가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어쨌든 공소가 취소가 되면 중요한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만 다시 기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냥 살린 거예요. 죽었던 기소를 부활하사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미 종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심사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는 둘째 치고 고소고발장이라도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여태부터 말이 없었고 그대로 기소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언론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개교로서 교회를 모함하여 악성전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을 하거나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거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하거나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하는 것이 여전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진행이 됐고 저희가 경기원의 재판위원회는 이렇게 총 6개의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그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좀 심했어요. 통지를 제대로 안 해서 저희가 재판을 못 나간 적도 있었고 보통 보면 고발인과 검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심사위원회가 마치 그 고발인에게 검사의 직위를 준 것처럼 고발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인이 증인신문도 다 준비해오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냥 고발인이 계속 좀 진행을 했고요. 신문사항을 늦게 송달해줘서 반대신문이 불과해서 기일이 한 번 더 공전됐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반동성애 진영이라고나 할까요? 거기 계신 두 분 그리고 여기 저희 목사님 한 분과 교인 한 분 이렇게 저희가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12월에 출교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예, 절차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재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그 총회 재판 자료집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장 접수도 없이 그냥 죽었던 기소를 다시 살려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범과에 대해서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소에 대한 피해자라면 제한 없이 이제 할 수 있지만 고발권은 일부 중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발은 아무 범죄에 대해서 다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발로 진행된 것은 고발 한정주의를 좀 위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가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를 발견을 했을 때 다시 공소 기소가 되어야 될 때 그런 절차가 없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원회 재판위원회 절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우리는 그 사회재판이 아니라 교회재판이고 교회재판의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지는 건 괜찮다 라고 말씀,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발인이 다시 또 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고발인한테 가혹하다라는 표현이 실제 재판 그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권에 제한한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교인이라면 누구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잘 이해는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7월 5일 포럼 발언은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것으로 무함 악선전이 아니지만 나머지 것은 교회를 무함 악선전한 것이다. 그리고 Q&A 단체를 발족하여 대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은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퀴어퍼레이드나 이런 곳에 계속 참여했던 행위는 기존 정직 2년 재판과 유사하고, 계속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판위원회는 입법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법이 있는 한 이것은 동성애 찬성 동조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총회 재판으로 갔을 때 2심을 갔고요. 2심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동환 목사님이 첫 번째 기일에 재판다운 재판을 처음 해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가슴이 좀 아팠는데, 저희가 굉장히 짧게 끝났죠. 거의 한 달 만에 끝났고요. 저희가 증인은 정신의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좀 증언을 좀 들어봤고, 그 외에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뭐 선교사분들이나 그리고 실제 본인이 전환을 했다, 전환 치료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똑같은 결과로 출교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함 악선전은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1심보다 조금 더 안 좋게, 그러니까 젠틀한 태도와 더 불리한 결과가 이렇게 저희한테 나온 건데요. 예, 그리고 동성애 옳고 그름은 본인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논쟁을 빼고서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이게 찬성 동조에 해당한지만 받고 그렇게 본다면 찬성 동조임은 명백하다. 네, 저희가 1심에서 그 잘못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 비용, 여기가 재판 비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몇천 막.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1심에서 잘못 기소돼가지고 공소 기각됐던 거기까지도 저희한테 청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경기원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회 재판을 하면서 안양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가처분은 뭐냐면, 저희가 소송을 하면, 아까 제가 소송은 1년에서 1년 6개월에 걸린다고 1심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연되니까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지위를 달라, 목사직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가처분인데, 저희가 신청서를 10월 10일에 제출을 했고 12월 19일에 신문이 진행돼서 종결했습니다. 이때 판사님이 좀 좋은 분이셔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경기원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꼭 쓰고 가겠다 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되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